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입니다. 일룸의 팻가구 출시 소식을 알려드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계절이 흘렀어요. 어떻게 여러분은 일룸 팻가구 잘 쓰고 계신가요? 저도 저희 집 메인 가구로 두고 아주 잘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일룸과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몰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출시됐던 캐스터 넷츠 제품은 일룸에서도 처음으로 시도한 프로젝트였고 초수의 인원만이 투입됐던 어떻게 보면 작은 시도였는데요. 실제로 출시 후에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고 일룸도 예상치 못한 반응에 크게 기뻐하면서 프로젝트 규모도 더 늘리고 팻가구 전담 팀까지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좀 더 본격적으로 팻가구 시즌2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꽤 이전부터 일룸과 준비해온 일이라서 기존에 출시된 캐스터 넷츠 그 가구에 대한 피드백이 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써주신 후기 같은 것도 저도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일단 이 책장 캣타워가 굉장히 하드캐리 하고 있고요. 이 캣타워에 대한 의견 또한 가장 적극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캣타워 모델이 하나뿐인데 좀 더 다양했으면, 또 컬러도 새로운 것이 있었으면, 또 선반 넓이가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몇 달간 팀원분들이랑 회의를 거쳤고 바로 며칠 전에 1차 샘플 품평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미 1차 샘플이 나왔다니 도대체 얼마나 오래 몰래 준비한 거야 싶으시죠? 제가 정말 입이 근질근질한 거를 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나올 제품은 좀 더 고양이를 배려하는 데 초점을 둔 가구라서 새로운 전문가 파트너분도 함께 투입됐거든요. 그럼 품평의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왔을 때 우리 마스크 아예 안 끼고 있었는데 이제 다 마스크 끼고 아 힘지 못했었어요. 알겠지? 그래서 함께 쓰는 가구의 개념을 좀 확장했어요. 반려묘 친화적으로 만들고 네. 거기에 이제 주거 환경에 어울리게 좀 이렇게 일단 오늘 보시는 건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기대돼요. 아니 그런 기대 안 하셔야 돼요. 뭐가 음이야? 품목은 예쁜데? 내가 기대치를 엄청 낮추셔가지고 진짜 심각하게 낮추셨어요. 예쁘다. 에이 뭐야 예쁘잖아. 그 캐스터 넷츠 봤을 때 느낌과 비슷한 느낌인가요? 그거보다 더 예쁜데요? 네. 우와. 경우도 이제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좀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가. 이거는 같이 하실 거예요. 아 갑자기. 검열들이 많은 거예요. 검열 직사님들은 시중에 나온 제품들이 하나를 찾은 거예요. 파워 여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10kg 올라갔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집 네 마리 중에 한 마리만 잡고 그거 끝에도 약간 사이즈가 많으니까 다리인데 허리가 조금 꺾이더라고요. 후가에는 생각보다 많은데 언제 출시되나요? 11월에 할 것 같아요. 계획대로 되면. 이렇게 1차 품평회를 다녀왔습니다. 딱 새로운 가구를 보자마자 든 생각은 일룸 진짜 잘한다. 이제 그냥 다 뿌시겠구나. 아직 1차 샘플이라서 좀 다듬어줘야 될 부분은 많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더 완벽해질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아직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저만 이렇게 화면에 나와서 구구절절 말씀드려봤는데요. 그래도 신제품 소개를 살짝 하자면 첫째로 고양이에 따라 선택 가능한 제품. 원봉유처럼 고양이들도 성향이 모두 다르고 나이마다 필요한 부분이 또 다르잖아요. 고양이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게끔 좀 더 다양한 옵션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고양이를 좀 더 배려한 가구 디자인. 고양이 전문가인 수의사님의 자문을 더해서 좀 더 묘체공학적인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심플하고 따뜻한 디자인.
기존의 캐스터네츠가 가지고 있는 심플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잃지 않고 어떤 집에든 어울릴 수 있게끔 조화로운 디자인의 가구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일룸의 새로운 팻가구는 올해 가을에 출시될 거예요. 이번에는 수의사 선생님도 함께 참여하는 만큼 훨씬 완벽한 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 고양이랑 살다 보면 인테리어 포기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일룸 덕분에 고양이 집사들도 선택지가 훨씬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이들 기대해주시고요. 그동안 저도 여러분이 잊을만 하면 영상에서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Thank you.